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예,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케.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모세 율법은 불완전한 상태였다. 왜 불완전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완전케 해야 완전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완전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완전케 돼. 왜 그래요? 모세 율법은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뭐니까?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게 딱 정리가 확실히 돼서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른 아침에,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하고, 기록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책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책.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시내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지내는 제사,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번제와 소로 소가 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징입니다. 그 제물을 죽여요. 제물을 칼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죽는 피 흘리고 죽는 소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소도 되고 염소도 되고 양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소, 낙, 양을 죽여요. 칼로 찔러 죽입니다. 칼로 탁 이렇게 목을 찔러. 그러면 목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쫙 나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고 하면 앞으로 장래 정해진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피 흘리게 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제 뭐를 받았어?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은 뭐라고? 약속이다.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으로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율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만들고, 이제, 이제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피 흘려 죽게 해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없애주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내용이 내가 만든 율법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피, 그 피를 모세가 여러 양푼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래서 반은 단에다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게? 어떻게 했냐 봅시다. 자, 보세요. 율법책을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언약서. 약속의 책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뭐? 구약이라고 그런 거죠. 그 구약을 열어보면 율법이야.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는 약속이다. 그게 모세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게 구약이다 이 말이야. 정리가 됐어요. 예. 네. 네. 이거 정리를 확실히 해야 돼. 네. 이거를 뭐 정리가 확실히 안 하면 오늘날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뭔데 구약은 이미 지나간 버스다 이 말이야. 지나간 버스를 자꾸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읽어 낭독하여 들려주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양푼이에 담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어떻게 다 뿌려줍니다. 그게 뭐를 상징해?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제사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뭐라 그랬냐. 이 피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율법은 뭐다? 약속이다. 율법은 뭐가 아니다? 율법이 약속이면 율법은 무엇이 아니다? 명령이 아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명령식으로 하시지만 그것은 다 약속이다. 어디서부터 그게 확실히 나타난다? 창세기 1장. 빛이 있어라! 명령이었어요. 누가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에서 명령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과원에 가서 아주 마음에 드는 과를 발견했어. 그러면 그래서 그 과한테 가서 너는 내 아들이 되라. 라고 명령했어.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어떻게
모든 변호사를 돼가지고 모든 법적 수속을 끝내고 내가 비용을 다 돼가지고 너를 어떻게 양자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는 때는 명령이 명령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 명령이 약속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명령이 약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명령이 명령이지 뭐 그게 왜 약속이야? 명령 그게 명령이야.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 그게 명령은 명령이에요. 사랑이 없을 때, 사랑 없는 사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 어떻게? 너는 내 아들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변호사서 법적 수사 다 해가지고 내 아들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봐. 안 되면 말고. 그게 명령이 돼, 이 말이야. 근데 사랑이 있을 때는 너는 내 아들이 되라.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다 알아서 했다. 너는 지금 어려워서 못해. 그래서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왜? 서로 사랑. 죽자고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명령 안 해요. 모든 것을 뭐요? 다 해주고 싶지. 그렇죠? 사랑 안 한 사이는 뭐요? 명령 약속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서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가 있으라. 그러면 그 누가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명령이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넘어요. 뭐 궁창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랬더니 궁창이 생기더라. 물이 뭐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그래서 나뉘어서 궁창이 생겼다. 그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신 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군대에서는 사람 운운하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 상관이 하는, 부하들에게 하는 명령은? 명령이야. 그래서, 사랑 없을 때는 명령과 약속은 하나가 아니라 전혀 정반대인 두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명령과 약속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속에 있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응? 네, 정리하세요. 이거 지금 제가 방금 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오랫동안 속아 있었어. 하나님이 자기가 명령한 것을 자기가 하는 모든 명령은 약속인데, 인간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것까지도 명령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어.
하죠. 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존재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한테 약속 안 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한테 뭐예요? 맨날 명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령대로 수행했나 안 했나를 따져보고 안 했으면 혼내고 그게 우리는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서 자 그런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부유한 그 환경 거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따라 나오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에요, 불임. 임신이 안 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다. 아니, 불임 마누라를 가지고 있는데, 내 자손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도록 해주겠다. 는 말은 그 약속입니다. 그게 고지 들려요, 안 들려? 그게 고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임신이 된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는 얘기인데, 지금, 자기 아내는 지금 90살이 다 됐는데도, 뭐예요? 80세가 넘어도, 이게, 본래부터 불임이고, 지금 나이는 70, 80이 넘었고, 하나님이 자기 자손들을 바다 모래알처럼 많이 해주겠다. 는 말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뭘로 생각한 거예요? 명령인 줄로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안다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안 되잖아. 아마도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우린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그렇게 뭐요 지키라. 그게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거야. 왜냐면 우리는 우리 본성 가지고는 마음의 평안 안식이 있을 수 없어. 안식을 하라 안식하라 이 말은 구원 받으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있어야만 마침내 우리는 뭐야? 아, 나는 구원 받았구나. 내가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본성을 대신해서 내 본성대로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 본성이 악한 본성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본성을 위하여 자기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안식, 구원의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명령의 형태로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을 지키라는 계명.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버린 거예요? 토요일은 뭐예요? 일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배워오신 바로 하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율법의 그 주신 목적은 뭐라고? 진짜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진실을 확실히 깨닫고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뭘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아직도 뭐라 그러고 있어? 아, 그걸 지켜야 되는구나. 그럼 최선을 다해서 지켜봐야지 뭐. 지킬 수 없는 것을 이제 좀 그러지 말자 이거야. 아, 그게 아니구나.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구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드디어 율법으로부터 뭐예요? 해방되었다. 그래서 자유하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뭐예요? 자유하게, 해방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세율법은 구약이 됐고, 우리는 뭐를 받았다, 이제? 신약을 받았다. 새 언약을 받았다. 새 약속을 받았다. 새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천사로 만들어서 진짜로 내 아들로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즉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게 신약. 자, 그래서 자 여기 이게 참 출애굽기 24장 8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그 율법 책을 바로 뭐라 무슨 책이라고 부르고 언약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양품에 담은 피를 하나님이 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겠다는 약속이다. 피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믿어지면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될까? 와, 이런 하나님이라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도 기쁘게 살까 안 살까? 아, 기쁘게 살. 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꾸 이런 명령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골치 아픈 게 계속.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안식을 지킨다고
어? 토요일 날 뭐예요? 토요일 날 필요한 게 있어도, 그럼 금요일 날 미리 사놔야 돼. 토요일 날 쇼핑 가면 안 돼. 그리고 뭘 먹으려고 밥 하는 것도,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 밥 다 해놔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은 식은 밥 먹어야 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서 모세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이 뜻을 우리가 몰랐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지켰다. 그걸로서 모세 율법은 완전하게 되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가서 보면, 자,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 돌판. 자, 그때 내가 돌판들을, 이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돌판들. 저 모세가 자기가 받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 언약의 돌판들. 그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 약속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도 그게 다 때가 차면,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일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진 거예요? 완전이야.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돼가지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완전한 날이 있다, 이 말이야. 날 중에 가장 완전한 날이 있다. 그 날이 언제게? 그 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인을 뭐예요? 구원하신 날. 그것만큼 완전한 날이 어딨어? 그 날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 그거를 기억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안식일 계명 보면 무슨 말부터 시작하게? 기억하라로부터 시작해. 영어 성경은 remember. 기억하라. 안식일을.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할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라. 아시겠죠? 기억하라. 그래서, 그래서 언약의 돌판. 그럼 여기서도 두 돌판을 주셨으니,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다? 그 명령은 약속이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그게 명령이면 우리는 못 산다니까. 우리는 못 살아. 그 명령대로 하면요, 못 살아. 그래가지고 신경이 맨날 곤두서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이거든. 그래서 그날은 마음대로 걸어가지도 못해요. 왜? 그게 몇 발짝이라 그러더라. 999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리고
차를 운전해도 안 돼. 뭔 살아. 그거하고 구원받는 거 무슨 상관일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율법에 매달려서 내가 율법을 명령, 약속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명령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지켜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주의, 그런 사상,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란 건 모세를 뜻합니다. 내가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그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다? 모세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만하고 나는 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내가 모세에게 그런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예요? 네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를 화를 내게 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뭐 화내지 마라. 화내는 거는 원수한테 화내는 거는 우리들의 뭐요? 본성이야, 본성. 그 본성 이거는 이 그런 네 원수라도 나한테 뭔가 해를 끼쳐서 네가 화를 내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원수도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원수라도 화 안 나도록 내가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야. 이게 명령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5장이 교인들에게,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또 가늠하지 말라고 모세는 너희들에게 말했다. 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나 예수는 너희에게로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거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이거를 명령으로 보고 보면 저는 어떻게 돼야 돼? 천국 사표 내야 돼. 안 됩니다. 왜? 내 본성은, 응?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두 눈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있는데, 왼쪽 눈은 안 봤는데, 오른쪽 눈만 봤다. 그건 뭐예요? 안 보려고 눈을 지금 감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른쪽 눈을 살짝 떴다. 근데 이 처녀가 안 지나갔다.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 네 눈 빼라.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 다 장님들 돼야 돼. 눈 뽑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때문에 여러분 5장 때문에 이것이 약간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 중세시대에 여러분 수도사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여러분, 어떤 수도원은, 여러분, 아마 그게 터키든가 그리스든가 가면, 수도원을 어떻게 해요? 좀 꼭대기, 그거 올라가려. 거기 여자가 나타나면 안 돼. 왜? 여자가 나타났다가는 수도사도 눈 다 뽑아야 돼. 그래서 그 여자 안 쳐다보려고, 절벽 꼭대기에다 수도원을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수도사들, 그 수도사들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여자 조금 쳐다봐도, 수도사들, 안 쳐다보는 수도사들한테 잘했들, 그 무슨 심정하고 똑같아? 절의 스님들한테 잘해주면 뭐예요? 내가 조금 쳐다봐도,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만약 내 오른쪽 눈이 그 여자를 쳐다봤거든, 눈 빼야 천국 간다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 눈 안 뽑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니면? 율법 지켜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그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박수!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수도사가 양식을 구하러 시내로 나갔다가 여자를 봐버렸어. 그럼 수도원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눈은 못 빼겠고 어떻게 했어요? 채찍이 있어요. 수도사들은 다 채찍을 가지고 있어. 길이가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제가 오늘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찍으로 등을 때려가지고 피가 나고 천국 가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는 구원.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는 구원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이야. 그렇게 사는 것 자체. 네. 그렇게 됐다. 자, 이 모세율법에, 이제 뭐가 있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뺐다. 그걸 복수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복수를 하되, 어떻게 하라? 너도 똑같이 복수를 해라. 너도 눈 하나 빼라. 누가 이빨 두 개를 빼거든, 너도 이빨을 왕창 빼지 말고, 몇 개만 빼라? 너도 두 개만 빼라. 이거는 좀, 여러분, 저급한 법이야. 그렇죠? 근데 이 법이 최고의 법으로 이 모세율법이 저급한데 이 율법이 완전케 되면 어떻게 된다? 원수도 사랑하라. 화도 내지 마라. 그래서 최고의 법이 돼. 최고의 법이 되면 이거는 진짜로 더 지킬 수 없는 법이 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 너희들이 지킨다고? 실제로 모세율법의 진짜 내용은 이거야.
모세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너희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구원,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나중에 부활시켜서 천사처럼 만들었어. 실제로 원수 일지라도 뭐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천사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 그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왜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을까요? 그런 불완전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완전한 법을 주지 않고 일단 불완전하게 이런 법을 줬어. 왜냐하면 하나님도 참 역시 참 좋으신 분이야.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 얻어맞아서 눈이 하나 빠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억울함을 달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분풀이를 조금이라도 뭐예요? 해야 되는데, 본래 그 당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 눈을 하나 빼면,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해? 죽여버려야지. 눈 하나 뺐으니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게 뭐요? 애꾸가 돼서 살아가려니까 억울해 안 해? 병신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죽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죽이지는 말고 네가 억울하니까 네 억울한 만큼만 뭐요? 복수를 해. 그러면 당한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내가 눈 뺐으니까 나도 눈 빠져야지. 그건 합당하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전쟁이 안 벌어진다 이 말이야. 죽이면 어떻게 돼? 죽였다고 다 들고 일어나. 온 가족이 들고 일어나. 온 부족이 들고 일어나. 말이 들고 일어나. 그래서 뭐예요? 응? 도끼 들고 삽 들고 쳐들어와서 또 상대방을 뭐예요? 죽였다고 또 죽이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뭐가 돼? 전쟁 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쟁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어떻게 낮춰가지고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한 개만 빼라. 눈 빼거든 너도 눈 하나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런데 이 법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누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화상을 피거든 너도 뭐예요? 그 네 화상 입은 부분에 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 정도로만 화상이 피고 그래서 분풀이는 막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 이런 거를 깨닫게 될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을 만큼 본성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그런 우리들의 구원이란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구원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빨 빼면 이빨 빼라. 눈 빼면 눈 빼라고 모세는 너희 모세의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 예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눈 빼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자식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요? 왼뺨도 돌려 대라. 이게 진짜 율법이다 이 말이야.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예수님이 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요 와서 침 뱉고 뺨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 다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성품이 본질이지, 본성이지.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런 사람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폼 잡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말은 네가 이렇게 뭐 한다 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는 천국 가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뿐이지 네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나는 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우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우린 못하게 돼 있는데, 예.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를 맨날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 그래서 이같이 하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 해를 그분이 만드신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자. 해와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비가 아주 중요했어요. 비를 내리는데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뭐요? 나쁜 놈들 밭에도 비가 내리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생명의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도 돌려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예요? 가망 있어 없어? 전혀 가망 없지.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해를 햇빛을 비추되 의인에게와 악인에게 다 같이 비춰주고 그렇죠. 비를 내리시되 악한 놈이나 착한 놈이나 선한 놈 다 같이 내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이거 못하는, 원수를 사랑 못하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치게 해주시기 위하여,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다 이렇게 얘기를 다, 너희들이 이렇게 못하는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요? 죽어줄 것이다. 라고서 십자가로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뿐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을 뿐이 이 말하면 우리는 뭐요? 가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 대신 죽어 주셔,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란 걸 알아라, 이 말이야. 너희 중에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처럼 악해도 비를 내리시고, 너희처럼 악해도 뭐야? 햇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십자가로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들도 이와 같이 안 하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도 같이 미워하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희 수준 가지고는 뭐요? 뭐 특별해? 천국 갈만한 큰 착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되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뭘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부터 너희들은 내가 대신, 너희 대신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 말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이야, 그거를, 그 말이 그 말인 줄도 모르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도대체, 우리 인간들 보고,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같이 뭐예요? 돼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이게 그냥 명령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거를 모르면 이게 해결이 안 나.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이것 가지고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참 분명히 글자를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완전하되 하나님 같이 완전하라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니까 자꾸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맨 꼬랑지 말만 딱 떼가지고 설명을 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앞에 너희도 완전하라 말,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옛날에 쇼를 했어요. 하나님 같이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은, 너희도 완전하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저 자신도 위로하고 또 교인들도 어떻게 위로하기 위하여 제가 써먹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있죠? 꽃 하나하나가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교인들이 뭐예요? 완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가 있다고 합시다. 이 씨. 씨는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해. 완전한 씨죠. 그러니까 씨가 싹이 나고 해서 이런 완전한 꽃을 피운다 말이야. 그러면 그 씨가 이제 화분에 심었다. 그래서 물을 줬다. 그러니까 이 씨가 어떻게? 떡잎이 나왔다. 이 떡잎이 완전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 그때 그것은 그 아기로서는 그 순간에 그 아기로서는 뭐요? 완전하. 그래서 그 말이 다 생쇼를 한 거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또 이제 교인들 살았다. 맞다. 그 말이구나. 누가 그 말을 하니까? 박사님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이 땅에 있는 예수님처럼도 아니야. 누구처럼? 어디에 있는? 예수님 지금 땅 위에 있어. 자기처럼 되라는 것도 아니요. 지금 어디 계신? 지금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분만이 완전하다. 그분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거는 그래서 그분처럼 완전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때는 언제요? 부활한 때. 그래서 이런 몸을 가지고는 그렇게 절대 안 돼. 뭐처럼? 천사처럼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는다는 약속. 그래서 이런 말도 그 약속이다 이 말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란 말은 내가 책임지고 뭐요?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한다. 이거를 명령으로 보면 끝났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란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일으켜준 거요? 일대 혁명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혁명이죠. 율법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너희들은 그거 지켜서 구원받을 천국 갈 수 있는 본성 자체가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180도로 뭐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에서 무조건적 사고방식. 율법의 행위로부터 은혜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 혁명을 100%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조건적 율법주의자로서는 최고봉. 그게 어떻게 되세요?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시면 천국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여러분,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얼마만큼 잘 지켰냐를 조사해보고 진짜로 잘 지켰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율법주의에서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율법을 아직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게 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란 것을 내 자신이 어떻게 깨닫게 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모세 율법의 목적 자체는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 그거는 1단계가 있어야 2단계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1단계는 우리는 더 이상 그 1단계 아래에서 그걸 지켜야, 이거는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1단계가 있으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모세율법을 보고, 아, 역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는 또다시 감동하는 거죠. 아, 감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또 무슨 말이 튀어나올게? 아, 그건 안 지켜도 된다니까. 아, 그거는 지켜야지. 이런 말을 여전히 해요. 그러니 아직도 해방이 덜 됐다는 얘기. 근데 그거는 자꾸만 이런 공부를 다 하고 또 하고 이 강의를 또 듣고 그러면서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율법 지키는 데는 최고로 자랑스러워하는 안식일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40년. 그래서 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무슨 소리야.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단 말이야? 웃기고 있네.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회 탁 입교한 것을 자랑스러워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지. 와.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얼마나 사용 많이 한 줄 아세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다는 말을 무슨 말로 돌려버린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한다는 말로 돌려버렸다고. 지금 안식일 교인들의 90%는 그게 아직도 빠져서 율법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다 말은 그 말은 뭐예요? 지켜야 된다. 야,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는 말로 확 오해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 자유한다 이 말은 성경에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만큼 제가 구원에 대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 제가 그러면서 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육종 암 환자, 그렇죠? 그분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분이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구원받기 전에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심사한다. 이거는 구원 못 받게 하는 교리야. 아시겠죠? 그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아. 예수님 말한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나도 완전한가 안 한가 조사한다는 얘기지. 자꾸 내가 부족한 것만 자꾸 보이도록 악령이 안식일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았구나라고 말을 뭐요? 못하고 억눌려 있는 거야. 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고 지켜야 구원받는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십자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양쪽이 뭐예요? 짬뽕이 돼가지고 짬뽕 되면 구원에 확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놓고 또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조사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지금 제가 누리는 뭐예요? 이 기쁨, 감사, 확신. 네? 그 확신, 기쁨, 감사. 이걸로 우리가 이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어떻게 반짝반짝 켜지고 유전자가 다시 회복돼서 치유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보다 지금이 뭐야? 더 건강해졌어. 와, 이거야.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 강의를 여러분이 자주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맞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맨날 박사님 강의 들을 때는 기분이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40년, 무려 40년
40년 조금 덜 됐네요. 37년을 제가, 안식일 교회를 막, 이 교회 진짜 정직한 교회야.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안 지키냐고 말이야. 장로교인도 만나면 제가 거였어. 그래가지고, 많은, 다른 장로교인, 침례교인, 개신교인들이 안식일 교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닫고, 이걸 깨닫고, 너무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신문에다 크게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안식일 교단에 입교하신 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안식일 교인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게, 이상호 박사가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제는 뭐요? 율법이고 뭐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제가 뉴스타트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복음을 안 전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응? 술 먹고 살아요? 그럴 생각 하나도 없어. 오히려 옛날보다 뭐예요? 더 열심히. 이야, 이 중요한 복음 전해야지. 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성령 없이 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는다는 말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성령이 오면 뭐예요? 와,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게 그냥 이 마음속에 확실한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확실할수록, 아, 갑자기 말, 이런 게 없으면 자꾸 반복할수록 느낌이 어떻게? 점점 약화돼. 아까 되면 이제는 한참 되면 감동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데도 유전자가 어떻게? 별로 감동 없어. 그러면 회복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열심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네, 생명.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다 치유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